나중에 얘기해요. 네. 기억. 없는 해가 뭐고. 선생님 해석지입니다. 아 이걸 해야겠구나. 선생님 선생님 그럼 제 문법 어떻게 해요? 나랑 해. 그래요? 근데 왜 오늘은 합방 아니에요? 그러게요. 오늘 합방은 안 되지. 왜요? 시끄러워서요? 뭐 때문에 너 시끄러? 아 맞아요. 선생님 김지율이 저한테 아주 심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직염 이랬어요. 어? 직염 이랬어요. 야 지율아 네? 좀 뒤로 지율이 뭐라고요? 쭉 뒤로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아이디로 가네요? 여기 붙여. 근데 생각해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정렬 학생인 건가요? 어 선생님, 응? 아침에 2호선 타면 많이 막혀요? 장난 아니지? 7호선이나 막혀요, 2호선이나. 2호선 죽음이야. 7호선 탔다가 4호선을 타는 게 낫겠죠? 선생님, 근데 그러면 2호선에서 사당역까지 가가지고 3호선으로 갈아타야 되는데 많이 막힐까요? 엄청 막히지. 몇 시에 타는데? 저 7시요. 8시요. 낑겨 죽어. 7시에요, 그럼. 저 앞서 사고 나가지고 하고. 그리고 저 그때 물통 터졌다고 그때 한번 얘기했었던 거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저 진짜 앞사당해가지고 진짜 합쳐 남자 사고. 유빈이가 불러. 유빈이 갖고 왔는데요. 너그럽게 왔는데 안 낑겨. 저 선생님 제 해석지가 아니 제 해석지가 사라졌습니다. 내가 갖고 왔잖아 이동 거야. 선생님 그러면요 서울랜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안 막힐까요? 아니 서울랜드 서울랜드는 은하철 서울랜드 안 서울랜드 왜 있어? 무슨 노트 뭐였지 얘들아? 없었어요. 이거 해석. 무슨 노트 없었어? 아니 저자본 저자본 시간. 무슨 노트는 없었어요. 저자본 시간에. 저자본 시간에 있었어요. 뭐였어? 컨트롤부터 투어였어. 예문 만드는 예문 만드는 거 없었어? 네 없었어요. 그 에스벨이랑요. 해석. 어 받고 있어 해석은. 해석지 안 받았어요? 그거 그럼 무엇 무엇을 기르다 자라다랑요. 에스벨 또한 역시 문장 끝에 쓴다 있었어요. 투. 설마 예문 꺼내시는 건 저희한테 혹시 예문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안돼 그런 말 하지 마. 그냥 찾아. 근데 어떻게 가야지 안 막힐까요 그럼? 근데 이거 단어 통과했어요. 아침에 다 막혀. 알아서 잘 따라 2호선도 막혀요? 7호선은요? 2호선이 제일 막히고 4호선은요? 4호선도 막히고 7호선은요? 근데 7호선이 좀 더 안 막았어요. 7호선은 많이 안 막혀. 근데 다들 사람들이 7호선이 다 막힌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안 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일은 없어. 7호선이 숭실대 거기. 아 숭실대 야 직장인이 그렇게 여유로운지 아니? 승용차를 사면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안 가니까. 우리 대공사님. 우리 신림에서 2호선 타가지고 사당에서 내려가지고. 7호선 타. 선생님 신림에도 7호선 있어요? 없지. 없어요? 어, 그럼 무조건 2호선. 신림이 2호선밖에 없잖아. 어. 신림. 나는 나는 신림에서 2호선 타가지고 사당에서 내려 사당에서 환승해가지고 4호선 타고 가야 돼. 우리 7시 반이면 돼. 애들 다 2호선 타라고 그랬는데. 방법이 있어. 뭐야? 5시 반에 출발해. 네? 네? 선생님 제가 근데 진짜 안 맞네. 선생님 9시 30분까지인데 가서 예? 기다려. 예? 저희 애들이랑 7시 돗자리 깔고 기다려야 되죠? 괜찮아. 가서 밥 미리 먹고 서울랜드에 가서 서울랜드 아니라 동물원이라고. 아무튼 근데 진짜 아까 당해가지고 지금 야 우리 서울랜드 넣었어 그날. 아, 나 동물원 서울랜드 갔어. 우리 시현이 예뻐가지고 사람들이 기술을 갔어.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다시 동물원 왔어. 모세의 기억이 못 놀아. 선생님이 빨리 튀어오래. 아니 저희 동물원 갔다가 자유로 서울랜드 가도 된다고. 자유로 귀신이요? 아니 자의로 자유로는 귀신은 드립이야. 자유로 귀신은 뭐야? 실제로 봤던 사람이 있다는데. 내가 6시 30분에 만나자고 했는데 애들이 너무 빠르다가 7시로 늦춰진 거거든? 5시 반에 만나가면 거기서 딱 5시에 어떻게 만나? 거기서 거기는 이제 아침을 먹고 출발을 하고 거기서 이제 딱 기다리고 한 4시간 동안 5시 반에 만나려면은 4시에 일어나야 돼. 그래. 근데 서울랜드 저녁까지 못 놀아. 왜? 그러니까. 왜? 7시에 안 나는 게 타고 차라리 그냥 낑겨 죽어. 타고 안 가면 되잖아. 아니 그 다음날에도 현장 차가 그 다음날에 잘못 찾고. 야 뭐야? 우리 3번가? 3번가? 연속으로? 아 연속은 아니고. 김지율이 네? 누가 학원을 안 갔대?
저 월요일엔 안 가요. 니원들은 어떻게 안 가도 돼? 그래, 월요일은 뭐 엄마한테 허락받았어요. 저도요. 선생님 누가 막 죽을 때 근데 화요일만 올 거예요. 월요일만 빠지고 누가 막 죽을 듯이 기침을 하고 근데 또 어이 갇혀 빨려면 또 2호선 타고 또 가야 될 거 아니야? 살이 들렸어? 아니면 기침이야? 저 정도면 우리 그럼 두 번 낑겨야 돼? 기침 아니 살이 막 기침이다 선생님 올 때도 막 그래요? 야 저 정도면 살이다 살이 7시? 8시? 2호선? 살이 기침되는 거 아니야? 살이 기침? 저 늦게 뭔지 알아. 그래요? 퇴근 시간, 출퇴근 시간에 막 기침이 나오는데 살이 같이 들렸어. 야 저러면서 나중에 딸꾹질 나. 그렇게 타서 너네 엄마 아빠 얼마나 고생하신지 체험해봐. 맞아요. 저 2일 동안 그렇게 낑겨야 돼요. 연속 2일이에요 선생님. 물 마시고 와. 과천 거기 과학박물관 가가지고 저 거기 과학관도 연속으로 기침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다행히도 저희 부모님은 자가용으로 끝나가십니다. 자랑 아닌데 자랑을 맞지 아니야 아니야 서울에서는 대중교통 타는 게 위너야 아니야 어? 그 서울에서 간다음에 다음 날 제가 어머니가 교사님 그 과천 과학만 교사? 어디 학교? 초등 초등 아니 그니까 신상도 신상도?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신상도? 가고 거기 이제 눈술학원 5월 1일날에 뮤지컬 보러 가고 거기 이제 눈술학원 있는데 좋겠다 너들 몇 학급이야? 어? 우리 학교 몇 학급이지? 몇 번까지 있어? 우리 학교 7학 40대 없어 우리 원은 14번이 23번가 애들이 나 9학으로 우리 14번까지 있어 우리는 1학년인가? 어? 3학년인가? 제가 넣어주세요 3학년 받는데 우리 반은 제일 많은 반인데 27명 야 쟤 막 죽을라 간다 막 막품 넘어갈라 간다 막 아니 저희 반 선생님 이 친구가 이름을 안 썼어요 하지만 저는 그 시체 라이아니까 나 이건 너일 거예요 25명 중에서요 16명이 동기하고 이러던 애들이요? 쌤이 말을 할 때마다 그래서 기침해가지고 애들이 다 혼났어요 기침했다고 기침했다고 혼나는 거지? 모르겠어요 얘네는 다른 쌤이에요 우와 엑소런스 대박이다 우와 잘했어 너는 자 어디 할 차례니 오늘? 오늘은 사하라 오늘은 제가 예측해보건데 이거 사하라 회사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석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돼요. 다음엔 해석지에다가 해석 해주세요. 해석지가 안 받아가지고 그때 안 받아가지고 오늘부터 해오세요. 네. 몇 쪽이야? 50쪽이요. 50쪽이요. 얘들아 한 가지 얘기할게 나 원래 있어. 왜요? 쌤하고 이제 두 번밖에 못 봐요. 왜요? 왜요? 쌤 이제 이번 달까지 하고 안 나와요. 왜요? 왜요? 그렇게 됐어. 왜요? 왜요? 뭘 외워요? 어디 가셔요? 왜요? 쌤? 다시 승무원 가세요. 쌤 이제 다시 왜요? 항공모 업계로 돌아간다. 왜요? 엄마 거기 가면 만날 수 있겠네요. 제주도 해요. 제주도. 못 만나. 왜요? 안 만날 거야. 왜요? 왜요? 응? 왜요? 만날 일이 거의 없지. 저 그 5월달에 제주도 가는데요. 저도 6월 달에 제주도 왔는데요. 그 5월 19일 날에 자랑 안 해, 김지우? 네. 아무튼 여러분들 5월 제가 이제 4월까지만 하고 새로운 선생님이 오실 거고 새로운 선생님 이미 좋은 훌륭한 신분으로 이제 뽑아줬어요. 선생님은. 그래서 아무튼 1년 하고 한 4개월 동안 학원에 있었네. 제일 오래 본 사람이 여기서는 유빈이랑 세은 아 이건 없구나 저 아니에요 지율이랑 유빈이랑 지율이 제일 오래 봤네 아무튼 더 재밌을 거야 새로운 선생님 오시면 분위기도 좋아질 거고 네 재밌을 거니까 열심히들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거 한 번도 보고 갈때 아무튼 지금 애들 하는 거 봤지? 지한이 하는 거 봤어? 아니요 쉽지 않아요. 그 전까지 재밌게 노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도 가고 그러길 바랍니다. 알겠지? 작별 인사는 마지막 날 다시 할게요. 다음 주 목요일날? 네, 다시 하겠네. 다음 주 목요일날 언제죠? 몰라 이 새끼야, 네가 계산. 아, 27일이구나. 알면서. 자, 보자. 50쪽.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번호 주세요. 싫어요.
나 저는 돈이 있는데요. 개인 정보는 공개를 안 했어. 쉐야 이거 부러진 거다 미안하다. 아이씨. 자, think 봅시다. What comes to mind when you think of desert? 사막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모래. 자, 모래. 선인장. 선인장. 사막불 도마뱀. 도마뱀. 사막뇨. 사막뇨. 쥐요. 쥐요? 네. 사막에 쥐가 있어요? 네. 그 막 사막에 굴러다니는 막 그 넝쿨같이 생긴 거요. 아, 맞아. 미어캣이 사막에 있지 않나? 아니, 네. 그 이렇게 서 있어 보고 이렇게 질러버리는 거 어? 그게 미어캣이야. 그게 미어캣이야. 방금 승민 똑같이 잘 따라하면 다시 한번 해봐. 싫어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와서 여기서 닮은 거 같은데 미어캣 닮은 거. 자, 가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잠깐만 숙제가 어디까지 한 거지 너네? 저희 53쪽까지. 아, 여기 53쪽까지 리뷰 테스트까지? 오케이. 네. 아, 자, 봅니다. 아, 잠깐만. 근데 너네 동사 다 옮겨 적었니? 네. 아니요? 아, 아니요? 아직 안 옮겨 적었죠? 네. 지금 싹 옮겨 적으세요. 빨간펜. 예민이도 안 해도 돼. 네. 기다려. 옮겨 적었는데. 동사 적었어요, 우리가? 네. 펜이 없어. 쌤이 수업할 때 예빈아 동사 뭔지 체크할 거니까 네. 틀린 거는 고쳐. 네. 야. 어디 갔지? 선생님 저 3대 선생님 왔어요. 쌤 빨간 선생님 아니. 난 잠시만. 필통을 들어와야 빌려 애들한테. 자. 고마워. 세윤이, 근데 요새 평범은 많이 따지 않았어요? 세윤이 그럼 다시 돌아오시지 않을까? 평범이 갑자기 오늘 회사에 다 팔려갖고 그랬다고 갑자기 코로나 또 퍼져갖고 갑자기 다 정리해 코로나 19가 아니라 코로나 23 원숭이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코로나 말고 메로나라고. 쌤이 나중에 네. 언젠가 울 거예요. 유니폼 입고 캐리어 끌고 한번 올게 놀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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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저 그 쌤이 막 15년 뒤에 오시는 거 아니죠? 기념품도 사갖고 오세요. 그건 네가 사. 아. 우와. 사하라가 어디에 있죠? 어디 있겠어? 아바스 이집트에 있겠지. 어, 맞아. 아 이집트에 있어? 왜? 이집트 사하라 사막 모르냐? 몰라. 나 중국인 줄. 중국은 고비 사막 아닌가? 아 맞아 고비 사막. 나 중국이. 다 했냐? 네. 자 가자. 유미야 괜찮아? 네. 아니요. 아니 사람. 왜 이제 막 죽을라고 해요? 감기 걸린 거야? 친구한테 연락돼요. 전 저희 형한테 올랐어요. 근데 같이 말 안 하고 있잖아. 전 유빈이한테 올릴 것 같아요. 마스크 잘 껴. 어? 이거 왜 돌아갔어? 우후 김치가 머리 쳤지? 아닌데. 자, 봅시다. 네. When you look at the Sahara Desert today, you see a dry, lifeless land. 자, 동사는 두 개. Look at 하고 see 그죠? 거의 VV 체크 예. Look at 하고 see 자, 네가 오늘날 사하라 사막을 볼 때 너는 건조하고 생명이 없는 땅을 본다 However, it is believed 하고 자를게요 that 앞에서 that the
Sahara once received lots of rainfall. 앤드 앞에서 한 번 더 자르고 and had lakes and rivers. 자, 그러나 믿어진다. 사하라가 한때 많은 비를 가졌고 그리고 호수들과 강들도 가지고 있었다고 믿어진다. 자, 거기 once 동그라미 한번 치볼까 얘들아? once 책 1번 once는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맥에 따라서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한 번이라는 뜻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exercise once a week. I exercise once a week 하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운동을 일주일에 한 번 한다. 일주일에 한 번 한다죠. 거기서는 once가 한 번이에요. once 여기요. once received 아. 자, 그리고 또 여기서처럼 한 번이 아니고 한때라는 뜻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막 그 동화책 같은 거 보면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tiger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어, 그때 한 그때는 한때라는 뜻. 여기서 뭐겠어요, 그럼? 호랑이나 던데피도 한 번. 한때지. 한때죠. 한 때. 예전에 한때 많은 비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동사는 세 개네요. 뭐랑 뭐랑 뭐죠? Believe랑 일단 is believe잖아. Received랑 had. 그렇지. Received랑 had. 거기다가 V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차례. 고요톱이 문석이. 문선이부터 해보자. This period. This period now known as the Green Sahara. 하고 자를게요 한번 May 앞에서 May. This period May. May 앞에서 May have turned about 11,000 years ago. 엔드 하고 자르고요. 엔드 앞에서 한번 더 자르시고. What? Until about lasted until about 5,000 years ago. 오케이, 자 동사 어딨니? Have started. 혹시 논에다가 동사 체크한 사람들 있었던 것 같은데 논은 동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 표시 해주세요. 논에서 화살표를 하나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앞에 있는 this period로 이렇게 화살표 this period. 여러분 앞으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이런 표시 많이 할 거예요. 이 표시가 있으면 이 단어가 이 단어를 꾸며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period란 무슨 뜻이니? 기간이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noun이잖아. 네. noun은 노후의 과거 분사 형태란 말이야. 노후는 무슨 뜻이야? 알다죠. 알다. 그럼 노후는 과거 분사니까 수동태죠. 그럼 알다야 알려진 거야. 알려졌어요. 알려진. 그 해석이 알려진 시기? 기간 시기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 동사 아닙니다. 오케이? 자, 선우야 해석 가보자. 이 기간을 알려졌다. 지금? 지금 알려졌다. 뭐라고? as? 초록 사하라 기간이라고. 알려진 이 기간은? 알려진 이 기간은 아마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렇지. 어바웃 대략? 이게 11,000년 전에 그리고 끝났을 것이다. 5,000년 동안? 언제니까? 5,000년 대략? 어바웃 여기서 계속 대략이죠? 대략 5,000년 전까지 언제니까? 까지 지속됐다. 지속됐다. 그렇지. 선우가 처음에는 라스트를 뭐 끝났다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동사로 라스트 무슨 뜻이야? 지속되다라는 뜻이야. 지속되다. 계속되다. 오케이 됐냐?
네. 그다음 지율스. What do you think this region? Region was like this. 동사 어디 있냐? Do think. Was do think. Was. 나 was 두 개예요. Do think은 얘들아 이렇게 만들어진 게 지금 음음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하나의 문입니다. 그래서 넌 이 지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얘들아 여기서 좀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아, 이걸 할까? 중학생이니까 해야겠지. 네. 자, 지금 보면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니? 이 지역이 what was like then? 그때는 어땠을지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이 문장은 얘들아 원래 어떻게 생겼었냐면 잘 봐. 유빈이 어떻게 해? 모르겠어요. 진짜 지금 막 죽을락 한다니까. 이렇게 생겼었어요 원래. 네? 너는 생각하니? 이 지역이 무엇처럼 그때 생겼었는지 이렇게 생겼었어. 예, 근데 얘들아 지금 이런 what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의문사라고 하지. 네. 의문사 앞에 있는 이 단어가 생각하다, 믿다 이런 관련된 의미일 때 이 의문사가 문장의 제일 앞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쓰면 너무 여러분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알겠니 얘들아? 네. 그 다음 가보자 우리 시아키엔. 아 그럼. 아 James, researchers. Researchers. Researchers recently made a surprising. Surprising this. Very. Discovery. 대답해서 한번 잘라주세요. That helps you us understand more about this interesting time. Okay. 자 동사 어딨니 두 개. Made. Helps. Understand는 동사 아니에요. 네. Okay. 이해. 자 그럼 해석 한번 해봅시다. 우리 시작해. 연구팀이. 네. 최근에 놀라운 발견을 했다. 좋아. 그 발견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돕는 흥미로운 시대에 대해서. 해석 왜 이렇게 잘해? 우리 시아. 좋아. 시아야. 네? 무슨 일이야? 어? Perfect. 완전 잘했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거기 made a discovery. Made a discovery. Made a discovery. 디스커버리 무슨 옷 있지 않냐? 네. 그치? 네, 디스커버리. 네. 거기 옷이 좀 어떻죠? 어떤 옷 팔지? 그 디스커버리 그 약간 그 노란색? 디스커버리 엑스피디션 막 이런 거 나오잖아. 네. 글자가 노란색. 글자가 하얀색 건데. 네, 신발 디스커버리예요. 어? 진짜? 네. 디스커버리? 네. 약간 거기 옷 보면 어때요? 어떤 스타일이야 약간? 자연적인 스타일. 그렇지. 등산복. 그치? 좀 이렇게 모험. 그죠? 이런 거지. 그래서 discovery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자체로 발견이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발견을 만드는 거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등산. 등산? 발견하다라는 뜻이고요. 현우야? 네. 딴짓 하지 말. 자, 만약에 이거를 한 단어로 바꿔라 그러면 그냥 discover 이렇게 해주면 똑같은 뜻이 됩니다. Discover. 이거 단어 외우기 쉬워 얘들아. 이거 무슨 뜻이니? 이제 커버라고. 덮다. 덮은 걸. 덮은 걸.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발견하는 거지. 와. 누가 덮어놓은 거를 내가 들추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발견하는 거지. 여기 쉽지 얘들아? 누가 덮을까요? 누가 덮어지 쉽게 네가. 자연이 덮어. 자 잘했어요 루시아. 예빈이 할 수 있겠니? 네. 한번 읽어보자 먼저. They found the skeletons of more than
200. 200 한번 자를게요 거기서. A long way. A long way hunting towards fishing in instruments and other artifacts. 예민이 영어 왜 이렇게 잘 읽어요? 예민이 외국에 살다 왔니? 아니요. 너무 잘했네. 자 동사 어딨니? Found. Found. 또. 또. 없어요. 없습니다. 자 예민이 해석 한번 해보자. 예민아 우리 해석할 때 선생님이 자르라고 했지? 네. 거기까지만 한번 해석해 주는 거야. 앞에서부터 그냥 단어를 찍듯이 직독직히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그들은 발견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오케이? 가보자. 그들은 발견했다 뼈다귀를. 누구의? 그 200명의 사람들은. 근데 뭘 내리니까? 이 산이니까 이 산. 많은 200명 뭐? 이상의 그렇지. 사람들의 뼈다귀를. 영혼의 스켈레톤. 존재하는 스켈레톤 뼈다귀를. 뼈다귀를 다음 어머니가 뭐뭐 함께죠? 뭐와 함께? 많은 헌팅 툴. 도구. 사냥 도구. 사냥 도구와 피싱 인스트루먼트. 낚시 도구. 낚시 도구를 그리고 그들의 no other 다른 다른 것들. 다른 도구들도 함께 발견을 했다는 거지. 이해됐니 예빈아? 네. 오케이. 그다음 우리 SM 어디 하는지 모른다고 해봐 했어요. 좋아 알려주세요. 어디 하는지. 제이 얼굴. 제이 얼굴. 언커버드 더블스 오브 레이크. Large fish and crocodiles. 동사는 언커버. 얘들아 언커버 이거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지? 네. 똑같은 거야? 네? 이건 발견하다. 커버한 걸 언하는 거잖아. 그치? 똑같아. 해석해보자. 덮은 게 아닌 거 아니에요? 뭐라고? 발견한 게 덮은 걸 이렇게 했다고 다시 들춰내는 게 아니라 그니까 그게 발견하다. 아는 거 아니에요? 잘했어 선율. 조용히 해. 아무튼 그런 거야. 그게 다 변형되고 변형돼서 지금의 언어가 만들어진 거야. 둘이 왜 이렇게 친해졌냐? 둘이 언제부터 친해졌어? 이게 친해요? 친한 거 아니에요? 친한 거 아닌데요? 그냥 서로 까는 거야? 네. 선생님 디프 커버리랑 온 커버리랑 어떻게 하세요? 디스커버는 커버 앞에 디스 붙인 거고 언 커버는 앞에 언 붙인 건데 디스나 언은 언제 앞에다 붙이냐면 반의어를 만들 때 어떤 단어의 반대말을 만들 때 오케이? Respect가 붙듯이 Respect 존경하다. 그치? 그럼 disrespect은? 존경하지 않는다. 무슨 차이? 이 존경.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원스톱. 말씀 가보자. 그들은 또 변했던 큰 물고기와 악어의 뼈들을. 오케이. 굿. 다음. 좋아, 초이. These animals could not have survived in desert. Climbing. 동사는요? 그들은 해서 survive. 해서? 이 동물들은 사막 기후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다. 자, 근데 여기서 얘들아 조금 어려운 게 나왔는데요. 요건 포인트 조금은 여러분들 좀 많이 어려우니까 봐봐요. 살아남을 수 없었다 하면은 그냥 could not survive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네. 근데 이걸 왜 could not have survived 라고 했을까요? 저요. 남지 못했다? 저요. 이거가 살아남. 그 살아남. 뭘 해야 되지? 이게 본인의 말에서 길을 잃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저 해석을 못 들었어요. 뭐라고? 살아남. 아니 듣긴 했는데 까먹었어요. 만약에 나는 네.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I could not survive 하면 되잖아. 네. 근데 왜 I could not have survived 라고 했을까요? 그거 해야만 아닌데.
왜 그랬을까? 살아남을 기후가 아니었다. 막 그런 말일까? 남을 수가 없었다. 생존할 리가 없다. 이게 뭐냐면 얘들아, 이건 뭐냐면 들어봐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과거 시점에 그럴 수 있었다 없었다라는 가능 여부만 얘기해 주는 거죠. Could have PP 하면요, 그럴 수도 있었다라는 과거에 대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고쳐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동물들은 사막 기후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수도 있다.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에요. 좀 어렵죠 이거는. 할 수가 없다라고.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언제 보냐면 가정법이라는 거를 배울 때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를 배우면 요걸 볼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가정이에요. 반대되는 가정. 그럴 수도 있었다. 그럴 수도 없었다 이렇게. 역시 한국어는 되게 오케이. 이거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럴 수 없지. 예전에 포인트로 썼던 것 같은데요. 아니야 이거. 아 썼나? 크르나 있을 PP.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메이 에브 PP 썼을 수도 있어. 메이 에브 PP. 크르나 그랬을 걸요. 아무튼 그런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면은 문법 초고수야. 오 당연히 이해 못해. 와 뭔가 초고수 같은 느낌이다. 알겠죠? 왜? 이게 아니 얼마 전에 쌤이 이거 어디서 들었냐면 여러분 그거 봤어요 드라마? 아니요. 카스 뭐 얘기하셨는데 아니에요. 와 진짜 얼마 전에. 얘 진짜. 내가 드라마 뭐 봤는지도 안 물어봤는데 아니요. 아 쌤 안 봤어요? 진짜 양아치다 김지훈. 카지노 말은 카지노. 이 형님 양아치나 이런. 카지노. 양아치. 그 최민식 아저씨 나온 거 있잖아요. 네 차무식. 어 차무식 나오고. 네네. 거기서 손석구 나오잖아요. 네 손석구. 손석구가 막 범인을 쫓아가요. 근데 무기가 없어. 근데 범인이 무기를 들고 있는 거야. 아, 저 그거 들은 거 같아. 아니, 이렇게 했어. 근데 필리핀 동료 경찰이 와가지고 도와줬어. 들어본 거 같아. 그거. 쌤, 그거 지난번에 얘기했어. 얘기했지? 그래서 그 동료 경찰이 너 죽을 수도 있었다. 어. 영어로 유크루빈 킬. 유크루빈 킬. 유크루빈 킬. Could have been killed. 네, 손석구 나쁜 애였어. 손석구 경찰이야 거기서. 너는 죽었을 수도 있다는 뜻이야. 베트남에서 범죄자였는데. 어! 내가 뭐라고 했어 방금? 베트남에서. 이리 와. 내가 뭐라 그랬어? 죽었을 수도 있다. 베트남에서 나쁜 사람이었는데. 아니 내가 지금 경찰이야. 경찰로 전직했나 보네. 알겠지? 아니 다 품이잖아. 아 어? 근데 왜 그런 사람씨 그럴까? 정리면 되지 아니면 아니야 아니야 드라마야. 근데 손석관 씨가 누구예요? 손석관은 그 엄청 멋있고 나온 제목이 뭐예요? 너 납치된 거야. 카지노. 납치된 거야. 네? 카지노. 카지노 네? 도박장 도박장. 카지노. 카지노가 영어로 카지노야 한글로 카지노. 카지노야 그냥 진짜 카지노. 영어로 카지노예요. 카지노 발음이 좀 다른 거지. 키자로야 키자. 네 키자로.